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보세요. 나한테 앉으자고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옷 느낌이 영화배우 같잖아요. 카페 같네요. 그렇습니다. 동네 양아치고요. 아니, 그 심심치 않게 그 댓글 올라오는 중에 옛날부터 저한테 물어본 게 있거든요. 각 나라 영화를 봤잖아요. 저 심지어 북한 영화를 북한에서 봤어요. 한국 영화 한국에서 봤고, 미국 영화도 한국에서 봤긴 했지만. 근데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뭔가 그 저가 왔을 때, 탈북자한 개인도 저가 왔을 때 일단 먼저 북한 영화 얘기하자면 북한 영화는 졸라 재미없어요. 그래. 아, 역시 반응이 똑같네. 네,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 북한도 여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냥 결국은 그거예요. 그냥 사상 영화. 사상을 주입하는 영화. 그래가지고 그냥 세뇌교육용. 근데 뭐 늘 영화를 보고 재밌었다 이런 생각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나는 있었어. 나름 있었어요? 왜 그래? 왜냐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더 재밌고 더 좋은 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한계가 네. 거기까지니까 네. 이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의 그런 재미를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북한 영화, 아니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접하고 나서 네. 그 재미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아, 구독. 이제 한국 영화를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느낀 건데 한국 노래든 한국 영화든 드라마든 이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사랑. 인정. 거의 없더라. 아침 드라마도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어찌됐건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남녀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랑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 뭐 예를 들어 잠깐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직 대한민국이 언제 났을 때 예를 드니 예를 들어야지. 예를 들면 예. 아, 진짜 어제 탈북했니? 어째 그러니? 저 먼저 했습니다. 예를 드다니. 예를 냉장고라고 안 하니? 알았습니다. 기피 나겠습니다. 그만하죠. 아니,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20년 가까이 돼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예를 든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야지. 네, 얼굴 빨개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북한에서는 장시다. 한국에는 여러 장르 영화가 있잖아요. 뭐 액션, 멜로, 공포, 뭐 판타지 그렇게 북한보다 진짜 많거든요. 장르 자체가. 오, 맞아. 근데도 그 안에는 결국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사랑이거든요. 그래, 조금씩은 다 있는 거 같아. 다, 예, 사랑. 다 없진 예.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삼각관계. 삼각관계, 사각관계 많지. 예.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 팔각관계도 있다는데 뭐 대체 다 얽혀서 엉키고 예? 사랑해서 안 될 뭐 친척인데 사랑하고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남매인데 또 사랑하고 예? 친척관계도 사랑하고 어찌됐든 사랑을 해야 됩니다. LOVE 화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사랑 못해서 그래요. 사랑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미국 영화? 미국 영화는 딱 하나예요. 뭐?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짝짓기예요. 에? 뭔 소리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미국 영화는 일단 해요. 남녀가 밥 먹다가도 하고 걸어가다가도 하고 눈 떠다도 하고 총 쏘다도 하고 일단 해야 돼요. 키스해? 아니 그 짝짓기가 뭐예요? 그 X를 한단 말이에요. 야! 아니 아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시도 그 S로 시작한 야스를 해요. 야스를 시도 때도 없이 해. 아니 밥 먹다가 야스하고 막 심지어 막장 까다가 야스하고 총 쏴서 야스하고 뭐 그래? 도둑이 들어왔어. 그런 영화만 본 거 아니야? 내가 본 거 그런 거 없던데? 007만 봐요. 무조건 마지막 엔딩은 야스잖아요. 예? 제임스 본드가 야스를 끝내고 키스를 많이 하는 건 알겠어. 키스는 그거는 나는 미국 영화 하면은 거의 뭐 키스만 떠오를 정도로 그래요. 영화마다 다 키스. 그냥 뭐만 하면 키스. 그럼 맨날 키스하더라고요. 거기에 키스만 봐서 그렇지 저는 야스만 봐서 모르겠는데 무조건 야스를 한다니까요. 숫자가 많네. 최근에도 저는 어떤 드라마를 미국 미드를 이제 넷플릭스로 보려고 딱 깔았는데 아니 뭐 설명도 없어. 바로 야스를 해. 야스 딱 하고 담배 피면서 시작해 영화가. 아니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안 알려줄 건데. 아니 몰라 그러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 야스거려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영화 특징은 좀 사랑 이야기 엇보 말대로 많고 스토리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야기 그게 많고 미국 영화는 좀 스케일이 크고 CG 막 많이 넣고 그치 기술적인 거 그런 게 좀 많이 잘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영화는 막 그 뭐 CG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그럴 때는 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북한은요? 아, 북한은 둘 다 별로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으면 한국 와서도 찾아보겠죠. 근데 안 보잖아요.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맞죠. 재미없으면 당연히 안 보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보는 거지. 굳이 재밌는 야스 나오는 영화도 있는데 갑자기 야스요? 예, 네. 네. 굳이 네. 그런 네. 사상 교육하는 영화를 볼 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느껴지는 세계 나라의 영화 분석이었습니다. 북한 나라 맞아? 세계 나라라고 하기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어쨌든 세계 지방 세계 뭐 그렇지 뭐 세계 또 예, 세계 문화 뭐 어떻게 이렇게 세계 예, 저 오늘 느낌 뭐 거의 뭐 시사 평론가 정도로 제가 좀 잘 분석했다 생각하거든요. 뭐 혹시 맞아? 뭐 맞을 걸?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로 유익하진 않았던 것 같아. 네. 여러분들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볼게요. 안녕. 어디 가니? 너 집인데 여기요? 아유, 시청자들한테서 가면 가는 거지 뭐. 멀리 그래. 좀 가는 거지.